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세계 종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세계 종의 세계. 세계 종. 종하니까 종자 아닙니까? 모든 세계를 하나로 묶었을 때, 그 속에는 무수한 종자가 있는데, 그 한 덩어리를 말하자면 세계 종,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시에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고해 말씀하사대 모든 불자들이여, 이 가운데 유 하등 세계 주어 어떤 등의 세계가 머물고 있느냐? 악은 당설하리라. 내가 마땅히 설하리라. 모든 불자야, 차 십불가설 불찰 미진수 향수해 가운데 또 십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 종이 있다. 세계 종. 온갖 세계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서 그렇게 이제 분류했을 때의 종입니다. 그런 세계종이 안주하고 있거든. 난나 세계종에 다시 또 십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가 있다. 이 보십시오. 한 세계종에 십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가 있어. 그것을 일세계종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라. 그 다음에 세계종의 신문이라 그랬어요. 불자야, 저 모든 세계종이 세계의 가운데서 각각 의주, 각각 의지에 머무는 게 있고, 안 그렇겠어요? 뭐든지 의지에 머무는 게 있죠. 각각 형상이 있어. 각각 체성이 있어. 뭘로 됐다 이거죠, 체성. 각각 방소가 있어. 어느 방향. 또 각각 취입이 있어. 이거는 이제 어디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늘에 떠 있는 많고 많은 위성들은 또 자기가 돌아갈 바 궤도를 따라서 돌죠. 이런 것을 취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각각 장엄이 있어. 각각 분재가 있어. 분재가 한계입니다. 한계. 각각 한계가 있어. 말하자면 각각 한계는 이제 줄이 있다 이겁니다. 어느 줄을 타고 그게 말하자면 아까 말한 궤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궤도가 있다. 각각 취입은 그 궤도를 따라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면 한열은 그 궤도가 쭉 이렇게 일정하게 돼 있다 이거. 각각 무차별이면 각각 차별이 없는 그런 거 평등한 그런 위치 있고 각각 역까지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모든 하늘에 떠 있는 그 많고 많은 별들은 전부가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달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태양은 태양대로 수억만 별들이 하늘에 떠 있는데 전부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그런 그 힘이 있어. 그 서로 이제 버티는 힘도 되고 서로 당기는 힘도 되고 그래서 그 간격을 충돌 없이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역가지입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그 오랜 세월 전에 이런 표현을 세계해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세계 중에 세계해가 있다. 많고 많은 바다와 같은 그런 거 세계가 이제 펼쳐져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우리 밤하늘의 별을 보면 뭐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일신 속에도 저기 밤하늘의 별들처럼 우리 한 몸, 한 육신 덩어리 속에도 사실은 그와 같이 모든 그런 세포들이 그렇게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세계의 그 어떤 그 존재 원리나 이 육신이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 원리나 또 미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우리 육신의 한 세포 하나만을 딱 떼가지고 생각했을 때 그 세포 속에서 또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들이 그 존재하고 있는 존재 원리나 그 중에 또 안에서 또 세포로 또 하나 떼내서 볼 때 거기도 그 나름의 모든
그 세포들이 그렇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하는 그런 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같은 원리로 존재한다는 거죠. 3은 세계종의 의주라 그래서 의지에 머무는 것. 모든 불자야 이 세계종에 호규의 대연화해주 그랬어요. 큰 연꽃 바다에 의지해서 머무는 것도 있어. 그 다음에 호 어떤 세계는 호규의 무변색 보화해 끝없는 색빛 보화해 보배꽃 바다에 의지해서 머물고 호 어떤 세계는 일체 진주장 보영락해 의지해서 머물며 혹은 향수해에 의지해서 머물고 혹은 일체 화해에 의지해서 머물고 혹은 많이 보망해에 의지해서 머물며 혹은 선류광해 아주 그 소용돌이 치면서 흐르는 그런 그 빛의 바다에 의지해서 머물며 혹은 보살 보장음관해에 의지해서 머물며 혹은 종종 중생신해에 의지해서 머물며 내가 이제 세포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종종 중생신해 정말 신해라고 할 수 있죠. 세포 입장에서 보면 더 넓은 바다입니다. 정말 끝도 없는 바다예요. 우리는 밤하늘에 저 하늘을 쳐다보면 끝도 없는 공간, 넓은 공간이라고 보는 것과 같이 작은 세포는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넓은 세계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끝도 없이 넓은 세계가 있는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종종 중생 신해에 의지해서 머문다. 혹은 일체 불음성에 의지해서 머물. 불음성 많이 왕해에 의지해서 머물. 이와 같은 등을 야 광설자인데 만약에 널리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세계에 미진수가 있다. 세계 종은 형상이라 그랬어요. 형상. 형상도 각각 다르겠죠. 모든 불자야 이 저 일체 세계 종이 혹은 수미산형을 짓기도 하고 혹 어떤 세계 종은 수미산 모양 같이 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혹은 강하 모양 강이 흐르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돼 있기도 하고 혹은 회전형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모양을 짓기도 하며 혹은 설류형 소용돌이 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흘러가는 그런 그 모양을 짓기도 하고 호규 윤망형 이건 이제 바퀴입니다. 바퀴 모양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혹닥 선단형 이건 이제 말하자면 제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털을 다듬어놓은 그런 재단과 같은 그런 모양을 짓기도 하고 혹닥 수림형, 수림같이 된 그런 모양이 있고 혹장 누각형, 누각형도 있고 그 다음에 산당형, 산에 깃발을 높이 꽂아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도 되고 혹장 보방형, 아주 널리 모가나 있는 그런 형상을 짓기도 하고 혹장 태장형, 이건 이제 뭐 창자처럼 태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하고, 태장은 뭐, 그, 저기, 저, 태주, 그야말로, 그와 같이 되어 있는 것도 하고, 혹자 연화형이나, 혹은 연꽃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혹자, 가르가형,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카도 되고, 가도 되고, 가르가형을 짓기도 한다. 가르가형은 대바구니, 바구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구니형을 짓기도 하고, 혹자 중생신형, 중생의 몸 모양을 짓기도 하고, 우형, 혹은 부름 모양, 혹은 제불 상호형, 모든 부처님의 상호처럼 된 그런 모양도 되고, 혹자 원만 광명형, 원만한 광명 모양이 되기도 하고 혹자 종종 수망형, 주망형 가지가지 구슬로
그 그물을 짜는 그런 그물형의 모양도 있고 복자일체 문다형 문처럼 뭐 여러 가지가 문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복자제 장응구형이라 온갖 장응구의 형상도 되기도 하다. 이와 같은 등을 야광설자인데 만약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세계에 미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계종의 최성이 됐어요. 최성. 뭘로 됐느냐? 세계종이 뭘로 됐느냐? 이 말이죠. 불자야 저 일체 세계종이 혹은 시방만이운으로 시방만이운으로서 체가 됐고 혹은 중세염으로서 체가 되어있고 혹은 것은 제광명 온갖 광명으로서 몸체가 되어있기도 하고 혹은 어떤 것은 보향염으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어떤 데는 일체 보장음 달화화 일체 장음 달화화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보살영상 보살영상으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어떤 데는 불제불광명으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어떤 데는 불색상으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일보광, 하나의 보배 빛으로 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중보광, 여러 개의 보배 빛으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며,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그, 무슨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말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음성이에요. 호규 이 일체 중생 복득해 음성. 일체 중생 복득해 음성으로서 체가 되어 있겠다. 세계종이 말하자면 음성으로서 체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호교 이 일체 중생 제 업회 음성 중생의 앞에는 복득해라면 여기는 업회 음성으로서 체가 되겠어. 그러니까 소리가 있음으로 해서 말하자면 복덕의 소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업이 있음으로써 업의 소리에 의해서 그 세계가 존재한다.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치가 있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혹유 이 일체 불경계 청정 음성 일체 불경계 청정 음성으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혹은 일체 보살 대원회 음성으로서 큰 원력의 음성으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일체 불방편 음성으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중생의 입장에서든 보살의 입장에서든 부처의 입장에서든 간에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황영 음성으로서 체가 되어 있어요. 이 순간 여기 무수천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순간 이 세계는 바로 설법으로서 황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체가 되어 있다. 이건 누가 부정 못하죠. 이건 이거 황영 설법이 없으면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앉아 있는 이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뭐 어디 공판장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뭘 판다 주고 받고 팔고 거래하고 그거는 순전 그것으로서 체가 되어 있어요. 뭐 어디 입찰한다 그러면 그건 입찰하는 소리로서 체가 되어 있는 거야. 그 입찰이 없으면 그 공간은 존재치 않아. 그 일은 존재치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뭐 노래하는 데라 하면 그 노래로서 그 세계는 말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노래가 없으면 그 세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내용들을요 낱낱이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은 하나도 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호규 이 일체 찰 장음구, 장음구로서, 장음구가 성계,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음성으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혹 어떤 데는 무변불 음성으로서, 거듭는 부처님 음성으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며, 혹은 일체불 변화 음성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변화 음성으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 하더라도 부처님에 대해서 여러 분야로 세분이 가능할 거니까, 혹이 일체 중생 선 음성, 일체 중생은 아주 좋은 음성으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혹은 일체 불 공덕해 청정 음성으로, 일체 부처님 공덕해 청정 음성으로서 체가 되어 있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는 계속 비난만 하는 그런 그 모임,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데 서로 싸움하는, 싸움이 없으면 그 국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 같은 경우는 그건 완전히 싸우는 음성으로 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계속 칭찬만 하는 거예요. 계속 서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어떤 공덕을 선양하고, 그저 온갖 그저 칭찬하고 드러내고 찬탄하고 하는 그런 걸로서 또 체가 되어 있겠다. 그 모임에는, 그게 없으면은 그 모임은 존재하지 않는 거. 전부 맞추면 다 맞아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빈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부처 경전이 왜 빈말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이런 건 너무너무 아주 정확한 내용이죠. 뭐 이와 같은 등을 야 광설자인데 만약 널리서 한다면은 세계에 미진 수가 있나니다. 그렇습니다. 중송이라, 이시에 보현보사의 육중선 기하사 승불실력하사 관찰시방하고 있을 송원하사대 의주라, 찰종경고 묘장하며, 세계종을 찰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계종이나 찰종이나 같은 거죠. 찰종이 경고하여 아름답게 장엄되며, 광대청정 광명장이 광대하고 청정한 광명장이, 의지 연화 보혜주, 연화 보혜를 의지해서 머물며, 혹은 향수해를 의지해서 머물며, 머물도다. 그런데 그 다음에 형상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수미산 모양, 성 모양, 나무 모양, 선단 모양, 이러한 것들은 일체 찰종이 변시방이었다. 일체 세계의 모양들이, 찰종들이 세계종이 시방에 두루두루 했더라. 종종 장엄이 형상별하여 형상이 각각 달라서, 각각 다르죠. 앞에 형상이 있었잖아요. 각각 보혈이 안주로다. 각각 펼쳐져서 안주하더라. 그 다음에 채성, 금방 우리가 봤던 채성입니다. 혹유 채시 광명, 정광명이요. 혹 어떤 세계종에는 그 몸체가, 체가 정광명으로 되어 있고, 혹은 화장 또는 보음 이런 것으로도 되어 있고, 혹 어떤 찰종은 염소성이라 불꽃으로 이루어진 바더라. 안주만이 불계장이라다. 만이 불계장에 안주했더라. 등운 염체 광명 등이여, 등운 염체 불꽃, 등불과 같은 구름, 불꽃 같은 그런 빛나는 그런 광명들, 가지가지 가위 없이 청정한 색이야, 색이냐. 혹이 음성이 이위치하고, 혹 은음으로 말소리로서 체를 삼고 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소연 부사이로다. 부처님이 연설한 바 불가사이더라. 시위원력 소출음과, 이것은 원력으로서 내는 바 소리와, 신변 신통 변화 음성이 최성이 되었더라. 일체중생 대복음과, 그렇죠, 일체중생 복음, 큰 복으로서, 큰 복음으로서 말하자면 최성이 되기도 하고, 불공덕음으로서 최성이 되기도 한,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호상섭입이라, 서로서로 섭입되어 있다.
서로 스며 있고 들어가 있고 연결되어 있고 연기적 존재로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찰종 일일 차별문이 세계종 이 낱낱 차별한 문이 불가사의 무유진이라 불가사의 해서 다함이 없더라. 여시 시방이 개에 충만하니 이와 같은 시방 세계가 다 변만해 있으니 광대장은 현 실력이로다 광대한 장엄의 실력을 나타내더라. 시방 소유 광대차례 시방에 있는 광대한 세계가 실내 입차 세계종하니 다 이 세계종에 와 들어가 있으니 그러니까 시방 소유 광대차례 전부 이 세계종에 전부 섭입되어 있다. 같이 스며 있다. 숙연 시방 보입 중이나 비록 시방 소유 광대 자리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보이기는 보지만은 이 실물에 무소입이로다 또 실은 옴도 없고 또한 들어간 바도 없다. 전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실은 또 다 섭입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법당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전부 자기 몸 가지고 자기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은 니는 니고 나는 나지만은 이미 우리는 한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어요. 한 덩어리로 존재하고 있어요. 전부 섭입이 돼 있어. 내가 토한 호흡 여러분들이 다 마시고 여러분들이 토한 호흡 내가 다 마셔. 그게 안 되면은 이미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서로 섭입됨으로 해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고 이 탁자와 불상과 등과 벽과 온갖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가깝고 멀고 관계없이 전부 우리는 서로 섭입되어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 자리에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이 실물에 무소입이라. 실은 옴도 없고 또한 와서 들어간 바도 없더라. 그러나 또 한편 어떤 입장으로는 전부 섭입이 돼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여러분들. 내 인도 들어가 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렇고 사람과 식물과의 관계가 그렇고 사람과 또 광물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저 하늘 저 흘러가는 구름과도 관계가 또 그렇게 다 섭입이 돼 있어요. 이거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죠.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낯선 사람 차에 잘 안 태워요. 내 호흡 그 사람이 맞고 그 사람 호흡 내가 맡으니까 서로 아는 사이라면 뭐 상관없지만은 어쩔 수도 없고 근데 모르는 사람 호흡 내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하니 그 생각을 하면은 그 낯선 사람 태우기 아주 거북스러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한순간 내 생명이 존재하려면 그렇게 존재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뭐 가까이 있다고 호흡을 맞고 멀리 있다고 안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하고 멀리 있는 것하고는 우리 느낌의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다 같이 공부하니까 뭐 한 배를 탄 운명이라 생각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아, 이 참 신기하죠. 호상섭입이라는 게 수견 시방 보입 중이나 비록 시방에서 다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긴 하지만 실로 옴도 없고 들어간 바도 없다. 이일 찰종 입일체 하며 한 찰종 한 세계종이 일체 세계종에 다 들어가 다 이렇게 이걸 이제 법계 연기적 관계 그러면 이 우주 법계는 전부 그런 연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이제 법계 연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일 찰종 입일체 하면 일체 입 일도 역무여하니 뭐라고 우리가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참 의상스님 참 훌륭하신 분이다.
일체가 하나에 들어가는 것도 또한 남음이 없다. 이거는 다 그렇다. 여기였다 이거. 참 신나죠. 예, 너무 이 세상의 존재의 원리를 존재 원리를 잘 표현했습니다. 정말 환경이 아니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책도 없고 또. 최상 여본, 그렇지만 최상 여본 무차별이라, 최상은 본래의 모습과 같아서 차별이었다. 너는 너대로 그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그대로 있어. 그러나 어느 사이에 우리는 다 뒤섞여 있어. 이미 호흡을 섞고 살아. 호흡을 섞고 산다니까. 호흡이 생명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생명을 섞고 산다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대로 또 있고 무등무량 실주변이다. 같음도 없고 한량도 없어. 그러면서 다 두루두루 하더라. 중생조복이라 일체국토 미진 중에 보견열에 재기소하사 모든 먼지 속에 미진 중에 열애가 그곳에 있는 것을 널리 다 본다. 원의 은음이 약 내진하여 원력의 바다, 서원의 바다에서 나오는 그 음성, 그 은음, 그 소리가 마치 우리 소리와 같아. 원력 중요하죠. 오늘 원자 많이 나왔네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생명의,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그 생명의 근원입니다. 근본입니다. 원의 은음이 약 내음이다. 이게 소리 하나 안 들리죠. 귀에 하나 안 들리지만은 모든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엄청난 소용돌이와 엄청난 그런 그 노력과 엄청난 투쟁이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체 속의 모든 세포가 그렇고. 세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랬고 저 산에 서 있는 그 많고 많은 식물들 나무들도 전부 온갖 그냥 엄청난 우레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삶을 구가하고 있다는 거죠. 원의 은음의 약 내진이라 정말 우레가 부르짖는 것 같다. 일체 중생을 실조복이고 일체 중생을 그 소리에 다 조복시킨다. 불보살 충만이다 그러네요. 불신 주변 일체 잘 하시나 불신이 일체 차례 주변에 두루두루 가득해. 무수보살 역 충만이다.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보살들도 또한 충만해. 열애 자제 무등륜하사 열애는 자제하사 등륜 같을 리가 없어. 그 원리는 참 알고 보면 그 내용 알고 보면은 도대체 이 원리 너무 불가사의하다 이거지. 등륜이 없어서 보아일체 제함식이로다. 일체 모든 함식들, 일체 중생들을 늘 교화한도다. 그 원리로서 일체 교화한다. 뭐 달리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화장세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세계의 규모라. 이 규모도 또 들어보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몇 층에 뭐가 있고 몇 층에 뭐가 있고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